자꾸치 아니고 내 거야. 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님. 오빠 나 내가 내 거야한테 내가 카톡으로 번호요. 번호 좀 주세요. 어디 계세요? 이랬까. 아, 아니구나. 잘못 보냄 이러니까. 찍찍. 오빠 나 삐져요. 점점 키키. 헷갈렸어. 잠시 급해 가지고. 오빠 내 나 내 거한테 통화를 하면 되지, 잠깐만. 통화를 하면서 밥 먹으면 되겠네. 아. 아, 입으로 야, 게스트 구한 줄 알았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와, 일부러 자기 사진 안 해놓은 것 봐. 와. 머리 존내 좋아. 어? 머리 좋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27살이요. 아. 오, 나이는 좀 찼네? 근데, 뭐, 직업이 뭐예요? 네. 뭐야? 남자친구? 근데 방송 켜도 돼요. 남자친구? 저는 방송 켜도 돼요. 방송 켜면 안 되지. 방송 소리는 줄여야지. 방송 켜면 안 되지. 왔다, 왔다. 방송 소리 꺼주세요. 소리 껐어요. 남자친구 있네. 남자친구 없는데. 그럼 뭐야? 이거 제 손인데요. 어? 제 손이에요. 죄송하다고? 아니, 손이 제 손이라고요. 어, 예. 어. 아, 내 목소리가 들리네. 아, 내 목소리라고? 아, 아. 대화하는 건 맞아요. 그, 뭐야. 어, 방송 언제부터 봤어요? 내, 한 4일, 일주일 안 됐잖아. 5일 됐나? 본 거는 좀 됐는데요. 일식록에는 본 지 좀 얼마 안 됐어요. 어? 일식록에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대화하는 거 맞아? 네? 대화하는 거 맞아요? 일식록에는 본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네. 그 무슨 말이죠? 오빠 이식 로겐 추는 걸 본 지 얼마 안 됐어. 남순 로겐이겠지. 아, 네, 남순 로겐. 아, 어떤 경로로 통해서 봤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보다가 원래 누구 방송 자주 봤는데? 그냥 먹방 많이 봤는데. 그런 식으로 자주 얘기하긴 하자. 나 별똥도 쏘는 클라스가 일단 아프리카 내가 짬밥 먹고. 판단하자면은, 아니, 다른 방에도 풍선 쏜 경험이 있어, 그지? 조금? 니쪽. 여러 편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여러 편은 안 해봤어? 네. 근데, 오빠 여러 편 좀 궁금하기는 해요. 여러 편. 컷? 컷? 네. 힘들어, 솔직히. 마정이가 시키드나. 내 방송 조금, 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좀 쎄. 그러니까 그 부산 산다고요? 네, 원래 서울 살았는데 이사 왔어요. 왜? 원래 일 때문에 내려왔는데요. 그냥 정착했어요. 여기 너무 좋아서. 아, 부산이? 네. 아, 열받는데 씨발 부먹해야지. 아, 탕수 역시. 장난이야. 아, 뭐 직업이 뭐예요? 저 디자인 쪽이에요. 아, 근데 몸매도 좋고 운동도 하나 봐. 네, 운동은 이제 관리할 나이가 돼서. 그 얼굴도 이쁘던데?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오, 자신감. 그 사진 보여줘도 돼? 보여줘도 되긴 하는데. 오, 오빠 근데 그거 다 유튜브 올라가요? 아니, 안 올리지 싫으면, 올라가는 거 싫으면 안 올릴게. 네, 그러면 괜찮아요. 유튜브 올라간 거 이유는? 싫은 이유는? 내 방송 보는 게 창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엄마랑 같이 보거든요.
엄마랑 같이 봤는데 욕할 것 같아요. 엄마님께서? 네. 엄마께서 내 방송 봐서? 네, 저랑 같이 봤어요. 남순하게. 장모님이 뭐라고 하셔? 돌았대요. 맞아. 어머님이 잘 보시네. 그래서 저도 쳐요. 그래, 장모님이 그래서 나 도는 걸 떠나서 어떠하시대? 남자로서? 제 스타일인데, 엄마 스타일 아닌데. 어머님 반대, 너는 부모님 반대하면 결혼 같은 거할 생각 없지? 아니요,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랑 할 거예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오빠 좋아해요. 나 좋아한다고? 네.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는 여자들은 좀 피해야 돼. 근데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는 이쁜데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는 아니야. 왜냐면은 이런 목소리는 약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좀 힘들어. 그냥 좀 목소리가 좀 그냥 좀더 이게 평소 목소리 아니지? 이게 평소 목소리인데 그래? 제가 말하는 게좀 느려요. 근데 진짜 몸매 좋다. 뭐 무대 같은 거 하나 봐. 모델은 아닌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테레비에 나오는 여자들 보면 쟤도 저 몸매 하는데 나는 못할 거 뭐야. 알았어, 알았어. 이게 뭐지? 사진 제가 이거 잠깐만. 잠깐만. 전신만 살짝 띄워드릴게요. 일단 얼굴은 이따가. 얼굴은 이따가. 이래요. 이게 일부 사진이야, 이게. 근데 게스트는 할 생각 그런 건 없고? 부산 가면 게스트 해준다 했지? 게스트는 말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게스트잖아. 아... 그거 갈수 안, 그게 갈수야. 왜? 아니, 근데 오빠 방송할 때 보고 이렇게 셀카 그거 하는 거 봤거든요? 네. 네, 셀카가 오빠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통역 좀 해주세요. 제가 뭐라 셀카가 뭔 말? 그러니까 오빠 방송할 때 이렇게 핸드폰 들고 하는 거. 야방할 때? 네. 야방할 때그 하는 게 괜찮게 나오는데. 그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여자 한 명, 사람 한명또 인생 조졌네. 나는 진짜 죽어야 돼. 난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네, 오빠는 약간 좀 근데 이렇게 약간 육덕진 글래머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어? 육덕진 글래머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너 몸매 좋은데? 저는 좀 말랐어요. 저 키도 좀큰 편이라서 키 몇인데? 70이에요. 70? 네. 좋지. 나 74까지 만났거든. 나키큰 여자 좋아해. 저는 이현이 키는 상관은 키가 없어요. 뭐라고? 키는 별로 신경 안 그런 데 써요. 막 신경 안 써. 난 나보다 많던데. 저는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부산 가면은 아무튼 같이 밥 야방? 막 먹방 한번 하는 거야? 근데 저 서울 가도 상관없는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서울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우리 둘이 요번 달 안에는 본다는 거네? 결론은? 이어폰 어디서 신호가? 떨려요. 뭐라고? 떨려요. 뭘 떨려? 막상 이렇게 방송을 화면으로 보니까
떨리는 게 있는 거지 막상 실제로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되게 막 심장 떨리고 이런 게 되게 없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 목소리 실제로 들으니까 떨리네요. 아 운패 빠져 있어. 또 나대네. 꼭 이런 막 중요할 때만 운패는 왜 저러는 거야? 나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런 거 없어. 화면만 보니까 약간 그 방송빨이란 게 있는 거지. 아무튼 뭐 이거 어쨌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방송보다 캠 핸드폰으로 한 게 더 멋있던데요? 그러니까 언제 볼까요? 언제 시간이 돼요? 저 서울 가는 날. 근데 오빠 부산 내려오면 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일어놓고 나 이게 무서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사진 같은 거 공개하고 지인들한테 연락 오면은 막 남순이 방송에서 너 왜 그랬어 너 그 막 휴방날 와무결표 창피하고 그런 거 근데 아니야. 제 친구들도 다 오빠 좋아해. 원래 제가 오빠 방송을 안 봤거든요. 어? 여보세요? 야! 그래서 친구가 하도 어? 친구가 아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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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부터 여보세요? 안 들렸어 친구가부터 친구가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친구가 보라고 해서 네. 통신보안 그냥 빅복스 송신 넘어가다라 남순 여기는 보고 빠졌어요. 빅복스 송신 무전기 어졌어. 빅복스 번호 좀 줘, 번호 좀. 제가 전화하면 안 될까요? 번호 좀 주세요. 아, 안 되나? 번호. 제가 하면 안 돼요? 어? 제가 전화하면 안 돼요? 아, 다시 잘 들려. 다시 잘 들리고. 어, 설계. 안 주시네? 설계 아니야? 와. 어, 아, 저 설계 아닌데. 알았어. 그, 친구가, 아무튼 친구가 나 추천해준 거다, 이거지. 네. 언제 올 거야? 서울? 서울이요. 치과 가는 날. 언젠데? 어, 근데 그 선생님이 맨날 출근하는 게 아니라서 아직 안 잡았는데 다음 달에 가요. 대충. 이번 달은 갔다 왔고. 아, 그래? 그러면 이번 달에 네. 내가 가서 보는 게 빠르겠다. 오빠 언제 오시는데요? 입방정 떨면 안 되니까 따로 얘기해 줄게요. 방송에서 이게 내가 언제 가겠다 해가지고 너 만나러 안 가면은 뭐 칼 맞아 나. 네, 교정 중이라서 원래 이번 서울에서 이번 달에는 갈 거야. 이번 달에는 갈 거야. 칼 맞으니까 내가 이번 달에는 갈 거야. 그건 확실해. 저 근데 보기보다 좀 많이 먹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쁜데 많이 먹으면 더 이뻐 보여. 맞아 아니야?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아 우리가 결혼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모르는 건 뭐 벌써부터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 일. 뭐 처음 만났는데 뭐 나 뷔페 너 어디 막 소고기 데려 가서 뭐 1,000만 원치 먹으려고? 그건 아닌데 저 술도 좀 잘 먹는데 맨정신에 보면 떨리니까 술 좀 먹고 나갈게요. 그래 먹고 나와. 나는 술을 먹지 않을게. 난 술 먹으면은 요즘에 술 이제 금지 술 금지령을 내 자신이 내가 직접 내렸기 때문에 술을 이제 먹으면 안 돼. 술 먹 오지랖이라고 그래서 안 돼. 목소리 투쟁이네. 아니야. 아니고 아무튼 궁금한 거 있어? 궁금한 거요. 오빠 근데 제가 방송을 쭉 보니까 오빠는 좀 이렇게 글래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 볼 때 어떤 성격이 좋아요? 저 미안한데 네? 어떤 남자도 여자 몸매를 안 본 남자는 없어.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몸 일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오빠는 1번이 가슴이잖아요. 나한테 없는 거니까. 나한테 있는 거였으면 보질 않겠지.
난 나한테 없어도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데. 사람은 상대적. 사투리 한마디 듣자 키읔키읔키읔. 사람은 상대적인 거야. 너 남자가 너 이런 말 되냐? 어떤 거요? 남자가 거시기가 없으면 너 좋아할 거야? 아,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럼 할 말 없네. 이상하네, 너. 아니,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그게 1번이 아니라서. 너 뭐야, 아이씨. 에이, 그 뭐. 에이, 여우야, 여우. 너 여우지? 아니, 이가 없으면 잇몸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가. 알았어. 아, 그럼 그 중요하지 않지. 아, 그냥 나는 근데 글래머스한 거 좋아한 거, 그래, 뭐 그런 거는 남 본능이고 굳이 그렇게 따지진 않지. 너무 너무 달달각을 잡아가지고 밥 먹기 힘들게 하니. 아니 그냥 뭐 통화한 건데.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좀 튕기는 것도 알고 뭐도 알고 다 아는데 오빠 너무 좋아요. 생닭 저도 왁싱하는데 같이 해야 지쳤대요. 아! 너 찔봐 너. 야! 너 아니지. 너 아니지? 왜 나 아니래? 인증 어떻게 하면 돼요? 쌩얼이잖아. 그거 화장한 건데. 아니 지금 쌩얼이잖아. 지금은 쌩얼이라서 안 되죠. 그러면 네가 지금 저거 입고 있는 원피스. 네. 또는 요가복 같은 거. 운동복. 저거 네. 둘 중 하나 이렇게 종이에 남순 써서 사진 찍어서 남순 인증해줘. 지금 인증하면 오빠는 뭐 해줄 거예요? 오빠 사진 줘요, 저도. 뭐? 아니, 오빠 번호 주세요. 너무 딜이 너무 크다. 사진 맡겨 하는데 크기 커요. 그럼 너가 옷을, 너는 옷을 찍어주잖아. 응. 그럼 너, 서로 똑같, 나도 옷을 찍어서 줄게. 똑같이 물물교환, 원래 똑같이 딜을 해야지. 너가 얼굴 찍어주면 나도 얼굴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 제가 얼굴에, 아니 얼굴이 아니고, 인증하고 제 핸드폰 번호 드릴게요. 오빠도 옷에다가 핸드폰 번호 주세요. 아, 핸드폰 번호 안 되지. 아, 핸드폰 번호 인증해서, 안 되지. 인증해서 사진 보낼게요. 핸드폰은 BJ랑 교환하거나, 번호는 이제 열애팬, 이게 열애팬들 외에는 이제. 열할 곳 가르쳐 주세요. 궁금해요. 네, 진짜 근데 궁금했는데. 들어와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열혈 들어오라 그래. 아, 여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여기서 쌍마웨이 하면은 미친 새끼지. 나 번호는 근데 좀 그렇고, 그냥 사진 보내주면 좋겠어. 인증해서 보내드릴게요. 응? 인증해서 지금 보내드릴게요. 사진 공개도 되지? 사진 공개도 되잖아, 그지? 네, 저 사진 내려주세요. 알았어. 인증해서 보낼게요. 네. 아, 쭈뇽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개, 와. 50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쭈뇽님. 키표가. 내가 볼 땐 중계반에서 일부러 탈탈 터는 것 같은데, 500개. 감사합니다. 썸 누나 테크트리가 보인다이 키우키우. 밥 먹고 보여드릴게요. 다 먹었어요. 왜냐면 불어서 잘 못 먹기 힘들어. 왜냐면 추천을 받아야 돼, 나. 형들. 추천 받아야 돼. 다 먹었어, 이제. 그걸 욕은 하지 말아달래. 뭐야, 뭐야,
나 좀 너무 어차피 형도 이거 보기 전까지 안 잘 거잖아. 나 알고 있어. 내 형들이 추천을 이게 좀 잘 안 눌러주기 때문에 눌러주는 사람 빼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 형들한테 너무 끌려다녔어. 추천을 받고 보여줄게. 진짜 보여줄게. 다 먹었어 이제. 나 못 먹어. 나 배불러서 이거. 내가 뭐 남부르냐고 내가 어떻게 먹어. 와! 오빠 완전 좋아요, 키우. 잘 먹겠습니다. 내 거 아니 고맙습니다. 네. 야, 여기서 살아남기 내 방에서 남숙이가 살아남기가 힘든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 컨셉 뭐지네. 응? 얼른 먹으라고? 알았어. 아, 진짜 천사님 고맙습니다. 쭈니 형님도 감사드려요. 면 그만 먹을래. 다 먹었어. 토할 뻔했어. 보여드릴게. 아, 잡자고 한 두 사인만 먹을게. 같이 먹으려고 시켰더니야. 이거는 이 먹방은 형님 딱 요까지만 잘라주세요. 여기 아니 그 자막만 넣어주세요. 게스트랑 같이 먹으려고 시켰는데 저승사자 납시였다. 남기게 됐다. 이거 이렇게 남기면 존나 욕 먹지. 게스트랑 같이 먹으려는데 빠다리 나서 못했다. 투파 가자. 미안한데 토할 것 같아. 입술에 묻히는 것까지 완벽한 초딩 주댕이너 다거 샤발로마. 씨발 밥 먹을 때 계산 건드는데 씨발 밥 먹는 형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 와 근데 못 먹겠다. 와 유튜브 친구들 저는 10가지밖에 못 먹겠어요. 이거를 저는 이거 하나 먹으려고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순아 형이 취해서 그러는데 넌 잘생긴 거냐 잘생겨 보이는 거냐. 질문 좋아. 둘 다야. 둘 다. 왠 줄 알아? 잘생길 때도 있어. 컨디션 좋은 날에. 잘생겨 보일 때는 언제냐? 방송빨이야. 내가 일반 방송 안 하고 평상인처럼 살았으면은 별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인기빨로 먹고. 남순이 여자한텐 털에 도지게 날리더니 남자한텐 시옷 어필 중. 방송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그 인기 때문에 더 뭔가 효과가 있어. 인기빨. 인기빨. 방송 아니면은 뭐 없지, 보잘 것. 원래 사람들이 옆에서, 오, 저 사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막 빨아주면은 진짜 괜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